주말 등장. 어디 유명한 관광지나 명소에 가보면 어김없이 누구 왔다감이나 누구 하트 누구 같은 낙서를 볼 수 있단 말이야. 누가 봐도 개민폐인데 이렇게 낙서를 하는 건 무슨 심리일까?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낙서하는 이유로 자기 표현의 욕구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,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남기고 싶어해서 불특정 다수가 공공연히 볼 수 있는 장소에 일종의 영역 표시를 하는 거야. 이걸 좀 긍정적으로 마케팅 요소로 사용하면 남산 사랑의 자물쇠나 낙서를 할 수 있도록 한쪽 벽면을 열어둔 식당처럼 누구나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지만, 문제는 개념 없는 사람들이 허락되지 않은 자연물이나 유적지에도 낙서를 남기고 간다는 거지. 심지어 이건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 관광지에도 낙서한 사진을 볼 수 있는데, 정말 강아지가 전봇대에 소변 누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꼴이야. 이렇게 공원이나 명승지, 유원지 등에서 낙서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을 근거로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, 국립공원에 낙서하면 환경법을 근거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. 또 건물이나 조형물에 낙서하면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, 서울대의 상징인 샤 모양 정문에도 탐방온 어린 학생들이 미래에 꼭 서울대에 올 거라면 EX학번 누구누구라고 낙서를 하는 일이 있었어. 여기에 낙서할 정도의 지능이면 서울대 붙을 사람은 한